여러분들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참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이런 분들은 하면은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 어떤 몸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끼를 굶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굶어야 될 사람인가? 나는 굶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굶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네,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 분들, 포도당 의존성이 너무 높으신 분들, 즉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왜 그러냐면은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포도당이 많이 혈관 속에 돌아다니게 되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인슐린 분비가 잘 되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혈액 속에서 염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암 항암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암세포의 가장 큰 적이 어떤 것이냐면은 포도당이죠. 그래서 포도당 양을 줄여라. 탄수화물 양을 줄이니까 좋더라. 그래서 그걸 약물로 줄이는 것이 강아지 구충제였다. 구충제가 우리 세포 속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막아주더라. 이런 분들이 탄수화물 제한하는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다. 저탄 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단식을 무턱대고 하면 몸에 힘이 없어져 버린다. 왜 힘이 없을까요? 포도당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평소에 탄수화물을 잘 드시고 있지 않은 상황일 때 이런 분들이 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 탄수화물을 잘 먹고 있지 않는데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그러면 칼로리가 딸립니다. 내 몸속에 있는 칼로리를 가져다가 쓸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몸에 있는 지방이나 내 몸에 저장되어져 있는 포도당,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끌어다 쓸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근육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여기에다가 소금 섭취량까지 적게 드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정말로 저질 체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이 한 개도 없을 수 있어요. 힘없는 몸에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엄청 힘들어지게 된다. 건강이 확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것. 또는 비만이 되어져 있을지라도 그 지방을 끌어다 쓸수 없는 몸이 되어져 있는 분, 즉 신진대사가 잘안 되는 분들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비오유키소. 저 소화를 잘 되게 하고 흡수가 잘 되어지어야 되는 것이고, 흡수되어진 것들이 에너지 대사를 할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비타민을 열심히 먹는다, 유산균을 먹는다, 키토산을 먹는다, 오메가3도 먹는다, 소금도 먹는다. 이런 걸 먹고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 내몸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끼 굶기도 힘든 사람, 굶으면 속이 쓰리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오유키소를 먹고 소화를 잘 되게 하는데 이게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자, 몸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어지고 몸에 이상스러운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이 3개월 동안 신진대사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놓은 뒤에 간헐 단식을 들어가면은 비만으로부터 빨리 탈출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좀더 가볍고 건강한 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간헐 단식 부작용을 벗어납시다.